여정연의 세계 일주 희우 고대 예수님상.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저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린후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을 건설했었는데요. 하루는 희우의 거대 예수님상을 보기 위하여 희우를 방문했습니다. 숙소는 이빠네마의 여인으로 유명한 이빠네마 해변에 있었고요. 버스를 두 번 타고 코르코바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우 관광은 빵산으로 유명한 보타포구 해변에서 마감했습니다. 숙소에서 일찍 아침을 먹고 만화영화 희우에도 나오는 보드로시나 희우 해변으로 갔습니다. 이빠네마의 일출은 경주나 제주도의 일출과 달리 너무 강렬했습니다. 1월 희우 해변에는 이른 아침에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은 가끔씩은 높은 파도가 쳐서 해수욕객들을 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583번 버스를 탄 후 또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코르코바도로 이동했습니다. 코르코바도 정상으로 가는 트램을 타는 곳에는 히우지 자네이후 대주교가 있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상 크리스토 히덴 테덴뚜라고 하는 거대 예수님상을 보기 위해서는 트램을 타야 합니다. 희우는 한국에서 멀리 있는 곳이지만 브라질에는 6만 명의 한인인이 있었고 한국인들도 상당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트램을 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줄을 섰어야 했는데요. 저는 약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사설 회사가 운영하는 미니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남산타워와는 달리 차에서 내려서만도 줄을 더운 날 4시간 동안 계속 섰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구세주 예수님상을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오히려 더해졌습니다. 정상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대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바닥에 누워야 합니다. 정상에서는 빵산이라고 하는 보타코드 포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플론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서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코르코바도에서 내려와서 빵산이 있는 보타포구로 이동했습니다. 보타포구 해변에는 콜레지오 다 이마꼴라 콘세상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으며 프하이아라고 하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레스토랑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우지 자네이후에서 즐거운 하루를 끝내고 다시 버스를 타고 상파울로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동안 50개국 이상을 여행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